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신호 등도 작동이 멈춰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공업타운 로터리 진입도로가 차량들로 꽉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신호기 작동이 멈추면서 큰 교통 혼잡이 발생한 겁니다. 대형마트나 음식점들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 자영업자들은 정전 탓에 돈도 받지 못한 채 손님을 그대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손님도 나갔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다 나가셔서 그 돈도 받지도 못하고 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돈도 못 받고 그냥 손님한테 그냥 보냈죠, 손님. 그 정전이 되는 바람에 그 걱정은 오래 시간이 걸리면은 이제 보관되는 게 음식이 있으니까 그 상할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건물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검은 연기가 발생해 아파트 입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번 정전은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남구 옥동과 신정동, 울주군 범서읍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에는 승강기 갇힘 신고 등 7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한전은 2시간여 만에 긴급 복구를 마쳤습니다. 한국전력 울산지사는 옥동변전소 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